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이 방송 시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그중에서 토지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안산에 있는 단원구 3부동 네. 384-8 네. 그걸 구입했는데 아, 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에 임야 산 84의 8번지 이 땅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보유하신 지약 4년 정도 됐는데, 이걸 좀 어떻게 매매를 좀 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땅을 사셨어요? 이 지분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뭐 단독 등기를 하셨어요? 네, 지분 등기는 저뭐 외에 가지고 30몇 명이 등기가 돼 있던데, 30 이번에 몇 명이요? 살펴보니까 네, 32명이나 돼요. 32명이요. 그럼 33명 공유 지분이네요. 일단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MC랑 얘기한 동안 지도를 찾았는데, 안산은 위치가 좋죠. 개발 호재가. 일단 요 점선이 가장 큰 호재예요. 이땅 주변은. 뭐냐면, 요게 지금 가장 그 부천하고 안산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인 안산 원시선, 아, 저, 안산 원시선이랍니다. 소사 원시선이죠. 소사 원시선이 올 6월에 개통하죠. 이 소사 원시선이 지금 교통 호재가 없는 부천과 안산을 잇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신안산선과 서해안선을 다 연결하는 어떤 트랜스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 맞습니다. 교통 호재는요. 여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요 시흥시천 장현지구나, 아니면 뭐 안산 쪽에 은계지구, 아니면 이쪽 초지역, 이쪽에 땅값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또는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잠깐만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근데 이거 사실 때 누구 권유로 사셨어요? 네, 권유를 아, 그러면 그 지인은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이세요? 알았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 땅을 팔고 연락이 안 돼요? 네, 전화를 안 받는데. 아, 그러면 기획부동산이네요. 일단 그 행태는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고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참 아, 그러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청자들 안 보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토지용 계획서만 볼게요. 도시지역의 보존녹지고요. 공익용산지예요. 공익용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고, 그다음에 이런 땅인데, 이 땅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 노란선이, 아, 요 철도가 지나가는 그 지역 옆이죠, 이게. 근데 지금 이 땅을 제가 지금 보니까 공익용산지는 개발을 절대 못해요. 개인이 개발을 못한다고. 이거 공익용산지 개발하는 거는 대규모 수용이나 이런 절차로 인해서. 이거 아마 그 파신 분한테 안산 원시, 소사 원시선 인근이고 개발이 된다, 이렇게 설명 들으셨죠? 뭐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32명이라는 자체가, 이 공유 지분 땅을 파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 땅을 내가 얼마에 샀는데 나머지 32명한테 전부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내땅 얼마에 샀는데 내가 일신상의 사유가 있으니까 내 땅을 좀 사주십시오라는 방법과,
그다음에 법원에다 신청을 하세요. 위치 지정,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거를 경매를 넣어갖고 금액으로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산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밖에 손에 못 쥐세요. 이런 공인욕 산지고 이렇게 그 경사도가 있는 산을 이게 경매로 나왔을 때 경락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을 대충 하실 수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파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파시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방송이지만 더 좋은 소리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 의뢰를 해요? 예, 예 법무사 찾아가셔갖고요. 이렇게 지분 등기를 했으니까 내 거 위치 지정 그 저 소송을 하세요. 법원에 현황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지금 33분의 1인데 내 땅이 어딘지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변호사 안 찾아가셔도 되고 변호사 찾아가시면 좋은데 이게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일단 가볍게 상담해 보시고요. 그 방법을 찾으면 금액을 소액이라도 아마 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너무 임야로 산으로서 보존을 해야 될 산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도 아무나 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그 공부를 하셨던 분이니까 법무사는 찾아서 이런 내용이라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면 저희한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든지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답변 드려야 돼서 저희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법무사랑 상담 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사연 상담을 도움드리고 있는데 꼭 이런 기획부동산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취합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 연락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 번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토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지금 상담 그거 해놓은 걸 네. 그 충청도 보령시 네. 그거 좀 매입 하려고 하는데 어쩐지 전망이 어떤 건지 집을 지을 수 있나 하고요. 아, 지금 실제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서 거주를 네. 하실 생각으로 좀 토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집원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게 한 560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주소를 네. 좀 불러주세요. 주소요? 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안 적어왔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작게 보령시의 면이나 리 정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 상담을 제가 그 드렸는데 그걸 내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네, 알겠습니다. 우선 네. 그러면 그 내용 보령시로 우선 가보고 약 560평 정도 매수해서 내 집을 지어 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주소 저희 저기 방송국에 얘기해 주셨죠, 한번? 네. 아, 그 모른다 했고 지금 작가님이 오셔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띄워놨는데 네. 충남시 보령시 오천면 소송리예요. 소송리 네.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집 지으려고 하신 거예요? 네, 집을 좀 전망 좀 보고 집을 좀 지어서. 아,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은 구리시에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지도 보시면 좋아요. 네. 바닷가도 같았고요. 네. 뭐 딴 거는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야죠, 또. 아, 그죠? 예.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냐. 이놈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고요. 네. 자, 보시자고요. 보존관리 지역이에요. 보존관리 지역은 건폐율 20%에 80% 용적률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도로에 다 있으면요. 아, 예. 그 다음에 가축 세화육 제한 적용은 집 짓기엔 최고 좋죠. 내 주변에 가축 키우지 말란 거니까요. 네. 근데 여기 하나 보니까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있어요. 예. 요게 지금 길은 다 있네요. 그죠?
아, 예. 그딴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아, 가보시면 제가 네. 지도를 보니까 길은 다 있어요. 네.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네. 그냥 국어 그대로예요. 영농을 하기에 불리한 농지예요. 아. 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라는 걸 정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맨 밑에서 맨 꼭대기까지 경사도가 15도 되고 뭐 이런 거는 한계농지로 정해놓고 그중에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거를 지정해놓으면 네. 이거는 되게 좋아요. 뭐냐면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전이잖아요. 전. 다, 이게 네. 밭이란 말이에요. 네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써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농사를 짓기 이미 불합리한 땅이라고 관해서 얘기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안 써도 돼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임대차도 할 수 있어요. 원래 농지는 임대차 못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임대차도 할 수 있고 좋아요. 딱 하나 뭐냐면 네. 제가 다시 한번 지도로 보면 잠깐만요. 이 그 토지용 계획 확인서 상은 문제가 없고요. 네. 지금 요 땅이 현황을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 네.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길에 붙어 있는 약간 야산 같은 요 조그만 임야 있죠? 요 오른쪽에. 네네. 요게 네. 그 땅이에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하실 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네. 가격이 적당한지 동네 부동산, 저 공인중개사에서 물어보셔갖고요. 네네. 소개하신 분 말고, 그 근처에 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요런 땅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라고 가격만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네. 보령시청 앞에 가면 설계사무실 많아요. 예, 예, 예. 그럼 요 집원을 대시고요. 예. 내가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네네. 그거 두 개만 확인하시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나 딴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요 두 개만. 아. 우리 시청자님 마음에 들면 네네. 사세요. 돈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는 조금 반가운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선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의 투자 가치 있는 땅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단계 남아 있습니다. 꼭 현장에 가셔서 그 주변의 시세와 함께 비교해 보는 거, 공인중개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행하신 후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서울지역번호 02-1638-3922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토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예.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네. 132-1 네. 또 현덕면 기산리 14-3 네. 14-4 15-1 네. 매도를 해야지 좋을지 앞으로 저 전망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우선 좀 핫한 지역이죠. 평택이에요. 평택시에 현덕면의 토지를 좀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현덕면의 임광리에 132-1 이 토지와 또 기산리에 14-3, 14-4, 15-1 이렇게 좀 넓은 평형의 이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보유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돈도 많이 버셨나봐요. 이렇게 땅을 많이 사셨어요. 아니, 상속입니다. 아, 상속이지. 예, 예, 예.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지금 인광리 거부터 찾았고요. 네네. 인광리 뭐 위치 너무 좋죠. 여기 뭐 포성 황해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그 안중읍에서도 가깝고, 평택구 관광지도 가깝고, 뭐 이쪽 미군부대에서도 다리 놔지고 있고, 가깝고,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이제 또 봐야 되겠죠. 이게 땅은 위치는 좋은데 과연 위치는 좋은데 그 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진흥구역 농지네요. 진흥구역. 그 네네. 이
평택이나 이런 읍면 지역들의 이 넓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고 대체적으로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농로라고 하는 것들은 여보세요? 네네. 농로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돼요, 거의. 네네. 그럼 이 땅의 효용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을 제가 한번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해서 볼게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덕명 인강리 1. 농업진흥구역 아니고 보호구역이에요. 생산녹지고 완충녹지에 저촉이 돼 있고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은 좋아요. 이거는 일부 개발도 할 수 있고요. 예, 예. 좋은데 저번 시간에 방송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는데. 이 완충 녹지가 지금 시청장님 땅이 요 땅이고요. 예, 예. 여기는 도로고 도로가 요까지가 도로고 요만큼을 완충 녹지로 지정해 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냐면 시청장님 땅에서 도로로 연결을 못 해요. 아, 예, 예, 예. 이 땅은 맹지예요, 현재. 예, 예. 아, 알고 계셨어요? 예, 예. 아, 이 완충 녹지 같은 경우에는 완충 녹지 보통 우리 딴 시청자들 한 번만 얘기할게요. 네. 예.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렇게 녹지는 세 개가 나눠져. 이거는 녹지 지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시의 네. 그 경관 보호와 그 도시민을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건데 특히 제일 문제된 게 이 완충녹지예요. 저번 시간에도 평택에 따른 청북 거를 상담을 했을 때 또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네네. 이 완충녹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맹지예요. 신축이나 연결 통로를 이용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이 알고 계시니까 요게 아까 우리 차 아까 보였던 길이 있었던 거 있죠? 포장. 네네. 그게 요거예요. 뭐냐면 지목이 국어를 그러니까 바탕 논하고 논 사이에 물길을 메워서 차가 다닐 수 있게 농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예.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고 그러면 현재 맹지예요. 맹지인데 이 땅이 이 상속을 받으셨으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근처 공인중개사분한테 매물을 내놓으셔 갖고 네네. 그 환금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시는 게 좋을 좋겠다고요? 것 같아요. 매도요? 예?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예. 상속을 받았다는 자체는 굉장히 오래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8년만 작용했으면 저희 시간에도 했지만 대토 8년 작용 감면이 세금으로 2억까지 5년 동안 2억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얼만큼 많은 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이 감면이 됐더니 세금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맹지를 가지고 계속 집가 상승을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15-. 네. 시청자님, 그거는, 아니요. 지금 딴 분이 밀리셨대요. 시청자님, 그거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기사님건 따로 상담 드릴게요. 네. 우선 매도 의견 드렸지만 저희 방송 시간 관계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토지 좀 고민 갖고 계세요? 아, 서초구 신원동에 66-1번지에 저기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312평.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산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팔아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66-1번지 300평이 넘는 좀 널찍한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답에서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좀 이용을 하고 계세요? 아, 제가 농지 원본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 네, 실제 농사까지 짓고 계시는 땅이군요. 자,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역시 좋은 땅 갖고 계신 분은 목소리도 기가 좋으시네요.
아,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농사 지어야 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이제. 그러면 안 보고 제가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파시고요. 예. 그 돈 갖다 쓰세요. 편하게, 건강하게. 저도 그렇게 하는데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제가 위치를 한번 잠깐 보면 위치는 완전히 좋아요. 청계산 입구에서에도 얼마 안 걸리고. 예. 주변이 다 뭐 근생이나 하우스나 이런 것도 이용되는 땅들이 많아요. 여기가 전부 다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맞죠? 예, 예. 그러면 제가 토지용 계획서 보기 전에 이 땅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예, 예. 잘못 했나? 토지용 계획서를 먼저 볼게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이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12년 됐어요. 12년이요? 3년 되도록. 예, 아, 예. 여긴 도시적의 자연녹지고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개발제한구로 그린벨트고요. 예, 예. 뭐 제한보호구역 이런 거는 뭐 그쪽 성남비행장에 가까우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땅이 조금 못생겼어요. 그죠? 예, 예. 좀 못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 보고 나중에 혹시 수용이나 당할까 해서 이거는 나는, 수용보다는 예. 갖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갖고 계시고요. 얼마, 예. 그린벨트 해제를 순위를 매긴다면 아마 이쪽이 제일 빠를 정도로 저는 높게 평가하는 지역이고 예, 예. 어차피 뭐 나 뭐 부귀영화를 위해서 딴 산 이유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제 집에 살 때는 자식 세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농사 서울 가까우니까 예. 어저 그거 어떻게 저 주말 농장 주스로 먹이 해가지고 몇 년 있다 어떻게 다른 걸로 교체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년 세월 흘렀어요. 잘하셨어요. 시청자님 12년 갖고 있으니까 2년만 더 쓰세요. 아까 저희가 강의했던 것처럼 도시 그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도 일몰도 가까워 일몰도 되면서 여러 가지 토지 시장의 변혁이 좀 일어날 것 같고. 아 예예 예. 그 말씀 듣고 저게 2020년도 7월인가 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그런 땅은 아닌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계속 네. 변동이 일어나는 땅이고 그린벨트는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고. 예예 예, 예, 예.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많은 불을 안겨줄 것 같으니까요. 예예. 예. 조금만 더 갖고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